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증시가 이제 9월에 첫 거래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9월 전략도 꼼꼼하게 잘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역사적으로 9월 시장이 조금 부진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9월 달이 지금 3분기가 이제 한 달 남은 상태인데 사실 현재까지 국내 증시 상황은 글로벌 증시 대비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인데 9월에도 좀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가 9월까지 그러니까 3분기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4.4%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한 8.7% 마이너스인데 상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다시 또 쓰고 있는 상황이고 네. 나스닥도 지금 단기 급락을 다 회복하면서 3분기로 본다 그러면 거의 한 약보합 수준의 수준까지 수익률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하락을 좀 주도했다고 할 수 있는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한 마이너스 2.4% 정도 나오는데 그나마 코스피나 코스닥 대비로는 또 양호한 흐름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9월 이제 첫째 거래가 오늘 시작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9월 달이 좀 약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가 진행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지금 9월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한 2.3% 그리고 국내 코스피가 이제 마이너스 한 0.9%인데 뭐 절대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엄청나게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지만 그 12개월 중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가장 최저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한 것이고요. 또 코스피도 지금 보면은 지금 저희 끝에서 두 번째 정도 수준의 그런 월 평균 수익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 9월 이후에는 그 11월이 이제 앞으로 얼마 있으면 나올 텐데 급반등이 나오는 시기가 또 11월 달에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9월이 가장 나빴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이제 9월 달은 미국 같은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는 시점으로 유동성이 좀 축소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그 유대교 신년이 보통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 사이에 있는데 따라서 유대교 투자자들에게는 9월이 지금 연말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말 수익률 확정을 위한 어떤 물량 추자라든지 아니면 북클로징 현상이 나타난 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국내적으로 보시면 9월이 보통 이제 추석이 이제 끼는 그런 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를 조금 좀 연기하려는 그런 회피 심리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에 이제 이벤트가 이제 10일에 미국 대선과 관련한 2차 TV 토론회가 있고 그리고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좀 시작될 수 있는데 결국 이런 다수의 큰 이벤트가 존재함에 따라서 9월 중순 이후에는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9월 중순 이후에 좀 말점으로 가서 변동성이 확대될 그런 조짐이 보인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11월이 이제 연중 수익률이 좋은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9월에는 좀 쉬어가고 4분기, 11월을 기다려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월, 11월, 12월 4분기가 보통 이제 상당히 좀 증시가 이번에는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달에 미국 FOMC에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당장 경제 지표에 나타나기 수는 있겠지만 그 확인되는 시점은 지금 11월에 있을 어떤 10월 경제 지표 확인 발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할 거기 때문에 네. 11월 가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확인된다면 시장은 상당히 좀 크게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특수하게 이제 미국 대선이 속해 있는 해인데 과거 경험상 미국 대선이 있는 해는 보통 2, 3개월 전에 주가가 좋지 못한 경향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에 따라서 대선 전에 어떤 대규모 투자 등 중요한 결정을 미루려는 심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선이 끝나면 그동안 연기되었던 어떤 수요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경제 지표가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현상을 기대할 수 있는데 올해 역시도 미국 대선 이후에 빠른 경제 지표들의 어떤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점도 4분기 증시는 강세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4분기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이 조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높아진 실적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3분기가 이제 실적을 확인하는 그런 실적 시즌 기간에 실적 눈높이가 이제 현실에 맞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동안 실적이 좋지 못했던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금리 인하 지속 전망으로 인해서 어떤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사실 지수 산정은 이번 달에 있을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 개선이 나타나는 시기는 결국 ETF가 설정되면서 그게 시작될 것인데 그러한 그 ETF 설정 시기도 지금 4분기 후반부에 지금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질적 수혜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도 4분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4분기는 시장이 상당히 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그렇다면 이번 9월에는 강세장을 앞두고 좀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월은 포트폴리오 재정비 시기로 좀 가져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기적으로 조금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 단기에 좀 주목할 만한 업종이나 섹터가 어디가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아요. 단기 그리고 장기 이렇게 좀 나눠서 투자 전략을 추천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만 접근해 보면 일단 시장보다 수익률을 좀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국 최근 시장의 어떤 그런 흐름에 관계없이 자체적인 그런 뭐 어떤 에너지가 좀 강한 업종을 매매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에너지가 강한 업종을 찾기 위해서는 최근에 어떤 지수 흐름과 연계해서 수익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 지수 하락이 큰 구간에 하락률이 지수보다는 크지 않았는데 지수가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업종이 바로 자체적으로 좀 에너지가 강한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시장 하락 구간에서 변동성이 크지 않았던 업종이 조선업, 금융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네. 건설, 유틸리티, 바이오, 게임, 2차전지가 또 자체적으로 좀 에너지가 좀 강했다는 업종이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조선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구간 유일하게 조금이나마 그나마 상승했던 그런 업종이고요. 또 금융업은 그 안에 증권 같은 경우는 시장보다 좀 덜 하락한 후에 반등 구간에선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그런 업종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아마 실제로 이들 업종을 보유하신 투자자라면 이번 단기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오히려 투자 수익률이 좀 양호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접근은 사실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그런 초입이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분명히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 증시에서의 주도 업종은 이 성장주 안에서 나올 것으로 확신하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업종이 확실히 내년에 주도 업종으로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은 좀 선별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통적인 성장주 내에서 수급 공백 상태가 좀 지속되었던 업종에서 현재는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서 인터넷 플랫폼, 2차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수급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좀 조점 매수를 좀 시작하는 구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이고 있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미중 간의 그런 분쟁이 지금 지속됨에 따라서 수혜를 보고 있는 지역이 이제 인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대선 경쟁에서도 민주당 해리스 후보 그리고 공화당 부통령 후보 벤스 부인 모두 인도계 미국인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계에서의 어떤 인도계의 파워가 좀 강해지고 있는 만큼 인도에서의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그런 장기적 관심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IT 가전, 그 자동차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연평균 기온이 섭씨 24.9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2.2도 대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어컨 보급료는 지금 5%로 지금 낮긴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경제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서 수요가 이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G전자 뭐 지금 보고 예상 수혜가 좀 예상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자동차 역시도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에 현대차의 인도 법인 매출 비중과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 역시도 장기적 관심이 필요한 업종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 관련해서 LG전자까지도 좀 같이 종목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또 단기적으로 증권과 그리고 조선업이 좀 유효할 것 같다,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종목을 언급을 안 해주셨어요. 아, 네. 네, 구체적인 종목이 있다면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네, 어떤 걸 조선 같은 될까요? 경우가 사실 최근에 이제 슈퍼사이클이 진입했다는 소식은 많이 들으셨었는데 2000년도 중후반에 어떤 뭐 수주가 증가하면서 성과 상승, 실적 개선으로 주가가 크게 한번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새로운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는데 이렇게 좋은 호황기를 감안한다면 최근 주가 흐름은 다소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뭐 장기간 상승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었고 또 환율 하락을 하면서 수출주라는 어떤 부담감도 충분히 작용을 했다라고 보이지만 저는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는 좀 주목해야 되는 업종으로 조선주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투자 포인트를 보면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해리스 후보가 당연히 월등하게 앞선 흐름으로 보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떤 미국 대선의 어떤 그 선거 방식과 관련해서 본다면 2차 TV 토론 이후에는 트럼프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에 이제 조선 방산 원자력 업종이 좀 반등하는 시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높아지는 구간이면서 원가중 비중이 높은 후판 가격 역시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높은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박 매출 비중이 이번에는 확실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종목은 이제 하나오션을 좀 보고 있는데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2분기까지는 경쟁사 대비 수익성 회복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관심을 못 보였는데 3분기부터는 저가에 수주한 컨테이너선 인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선사 중에서 수익성 개선 그런 속도는 가장 좀 돋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업종 내에서 가장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점에서 꾸준하게 지금 지켜보셔야 될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조선업 쪽에서는 하나오션을 보고 계신데 증권업 쪽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증권은 일단은 4분기 강세장 전환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 저금리 그리고 어떤 그 뭐 밸류에이션 뭐 이런 매력 이런 성장주 뭐 이런 거에 증권업이 좀 부합된다 보시는데 현재 지금 실적 대비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에 실적이 성장됨과 함께 고배당 매력도 상당히 높아질 것인데 따라서 지금 증권사들 중에서 좀 고배당 매력이 있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아직까지 조금은 남아있는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 손실 위험성, 그다음 PF 부실도를 좀 고려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그 중에서 좀 꼽을 수 있는 종목은 삼성증권과 NH 투자증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지금 해외 주식과 금융상품 판매에 상대적 강점이 있는 상황에서 올해 배당 수익률이 한 6.8%로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주가 흐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NFT 투자증권 역시도 지금 이제 컨센서스로 본다 그러면 6.6%의 예상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브로커리지 점유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또 가장 또 돋보이는 증권주 중에 하나라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좀 좋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배당 수익률이 지금 5에서 한 7% 정도는 충분히 나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위주로 좀 접근하시고 또 주주 환원가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그런 계획을 발표한 종목 위주로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증시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배당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으셨던 것 같은데 증권업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더블리온센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